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요, 기관의 수급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사실 그 후로는 약간 산발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량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체크를 해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장에서 좀 또 들어오는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됐었는데요. 함께 수급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LG전자, 사실 LG그룹주들 계속해서 흐름 좋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수급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양매도가 붙었던 걸까요? 제가 고전에 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2020년에 이데일리에서 요맘때쯤에 상반기 때 그때 3월 달에 이제 정말 주가가 끔찍했었던 상황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입니다. 예. 항상 말씀드린 카카오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대신 왜 카카오? 그러면서 카카오를 말씀드렸고 올랐죠. 2021년에 요맘때쯤에 LG화학을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을 보시라. 그러다가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온 다음에 2020 소재를 보자 말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제3의 종목으로 예. LG전자를 꼽겠습니다. 카카오, LG화학, 그 똑같은 시각으로 LG전자를 여러분들이 올해 갖고 가셔야 될 예. 최고의 주식이다. 저는 다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EBS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 목표 주가는 하향했는데 그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카카오, LG화학, LG전자 똑같습니다. 다 적자 사업부가 흑자로 된 거. 이게 카카오 같은 건 미래 먹거리, LG화학도 2차전지 배터리, LG전자도 지금 미래 먹거리는 전장 사업이죠. 전장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제 이름을 걸고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해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과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 리포트들이 좀 줄줄이 나와주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에서 예. 목표 다 한 18만 원 선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LG전자 주가가 오늘장 5%로 좀 뛰어오르긴 네. 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SK텔레콤도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이 5G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끝나가고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 투자의 과실을 따먹을 때가 됐다라고 보면 저는 LG전자를 한번 믿어보실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양매도 행렬을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에서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인데 그렇다면 LG전자의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모멘텀 꼽아보자면 그렇죠. 결국 전장입니까? 전장이죠. 전장이 네. 드디어 흑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LG전자가 전장으로 뛰어들겠다는 게 제 결국 5년이 넘었거든요. 7, 8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 모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것이 과실을 딸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예.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는 건 사상 최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LG전자를 저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생각입니다. 뭐 전장 얘기 나왔으니까 자동차 쪽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쪽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평가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업종에 대해서는요. 네.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자동차는 지금 사면 초과에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대기아차의 미래 방향은 뭐죠? 전기차죠.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2차전지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역학관계를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LG 엔솔 뭐 SK 뭐 어디서 납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납품을 못 받다 보니까 납품을 받죠. 그런데 지금 LG엔솔이랑 같은 거 대표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전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전가 못하면 한전처럼 적자가 늘어날 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전가하는 기업들 같은 주가 올라가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라면값 올려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적이 의외로 좋게 나왔어요. 예. 왜 좋게 나왔냐 했더니 판매가다 넘겨버렸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기아 거네요. 현대기아차 뭐 마찬가지인데 팔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단순하게 올릴 수는 없죠. 물론 자동차가 가격에 민감한 재화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테슬라처럼 계속 끊임없이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가격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결국 자동차라는 게 선진국 시장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예요. 지금 각각 다 한 대씩 있지. 여기서 전기차를 내가 더 사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주차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인데 여기서 지금 경쟁이 그렇게 현대차가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나쁜 거 아닙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격화돼 있고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손이 선뜻 못 나가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뛰어넘을 만한 그런 기대를 뛰어넘을 만한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없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원가 상승 압력은 계속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럴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 LG엔솔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대표이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을안인 갑이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넘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갑이죠. 이게 갑을 표현이 지금 협력업체라는 단어 쓰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사다가 우리 하는데 을이 와서 우리 가격 올려줘. 그럼 가격은 안 올려줬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납품 안 할래. 그러니까 우리 가격을 했죠. 그러면 제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라면 우리가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내조하겠다라고 했죠. 저는 그게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소재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흐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